안녕하세요. 11월 23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 어떤 일일까요?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어려운 일 저는 이 죄와 싸워 나가며 죄를 이기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죄. 정말 이번 주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누가 이 세상 어느 누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온전히 섰다 하는 사람도 열심히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그 죄를 범하여서 멸망의 길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그들은 많이 봅니다. 저 자신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날마다 싸움을 벌이는데 그 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욕구, 소욕들, 육체적인 소욕들, 또이 죄성들이 자꾸 드러나는데 그것과 싸우면서 참 승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죄의 유혹,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이겨내는 그 승리감을 갖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데, 이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 나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우리 안에는, 인간에게는 없지만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죄와 이겨낼 수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를 알고 그렇습니다. 먼저 죄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에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축복.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곧 지금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소경이 볼수 있고 앉은뱅이가 걸으면서 문둥이가 아주 순식간에는 깨끗함을 얻으며 들리지 않았던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주고 심지어 죽은 자, 오늘 7장에도 나왔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족하고 너무나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더욱더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아직 누가복음 지금 7장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의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죽어 있던 우리들의 육이 죽어 있는 것이나 영이 죽어 있던 영을 살려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것. 이 놀라운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죄와 대항하여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들이 갖게 되어진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주 큰 힘을, 능력을, 또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어둠에서 죄와 함께 저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면 정말 죄 속에서 죄와 함께 죄를 당연시 여기면서 합리화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죄를 짓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지만 그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를 범함으로 쾌락을 가지면서 몰래 훔쳐먹는 또 거짓말을 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았던 저 자신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에 범하는 것이 부끄럽고 나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또 그런 고민을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받았을 때 뿌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소경이 눈을 뜨는 일보다도 소경이 눈을 뜨는 일보다도 죄에 벗어나서 죄를 알고 죄를 깨달아서 죄를 버리고 선을 찾을 수 있는 이 능력이 더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안 보일 때는 그나마 죄를 덜 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떠서 보여지는 그나마 또한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보다도 자기를 낫게 해 주신 그 예수님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의 이로운 것으로 대상으로 이용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죠. 참된 축복은 정말로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의 고통, 죄의 세력을 너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사랑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또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은 우리 삶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쁜, 이 복된 소식을, 이 복된 능력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여서 다른 이들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죄의 문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죄의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삶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것, 이 죄를 깨닫고 죄의 세력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전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의를 이루어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